에너지 전문가로서 수소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에너지 네. 캐리어. 네. 그 에너지를 운송하는 수단. 이름에서 수소 포직. 수소 포직.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토스가 하듯이 정신력으로 뭔가를 굴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수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앞다퉈서 우리가 그린 수소의 메카가 되겠다 막 이런 선언들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수소차, 뭐 수소 발전소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쓸 수소 그거 누가 어떻게 조달하죠? 그러니까 수소를 쓰겠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저희 넥스트가 이번에 수소를 조달할 때,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올 때 각 가치 사슬별로 이 비용과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김승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요새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러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급히 비비를 바르고 오신 건가요? 네, 너무 쾌해 보여가지고. 아, 네. 네. 수소 보고서를 직접 내셔가지고 뭔가 시간이 많으신가, 여유가 좀 있으신가? 넌 못 지나간다. 전력망 하시는 분이 무슨 수소까지? 제가 이랬거든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제가 전력 전문가로 많이 네. 알려져 있는데 왜 수소까지 하냐. 사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롱텀의 계획을 가지고 네. 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소를 전력망의 대체제로 보거든요. 전력망의 대체제? 네. 예를 들어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네. 전력망을 못 짓는다. 네. 혹은 수요지에서 전기가 아니라 수소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인프라가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전기화하는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수소랑 전기가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력 인프라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쟁 재화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뭐예요?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익하면. 뭐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을 개통에 연결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울 때 이 네. 해상풍력들을 전력망을 지어서 연결하는 네.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혹은 해상풍력을 중간 기착지에서 수소로 다 변환을 해서 아. 거기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네. 그린 수소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력망은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듯이 네. 포화가 되었다. 혹은 뭐 민원 때문에 더 이상 못 짓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건 아니지만 수소에 대한 대체 인프라에 대한 계획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 수소와 전력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아, 약간 보완제 같은 느낌이겠네요. 보완제일 수도 있고요. 네. 경쟁제이기도 하고 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소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상식선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 빅뱅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태어난 원소이고 또 흔하고 그리고 태워도 물밖에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의 완벽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제가 아니라 그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혁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전문가로서 수소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매개체라고 봅니다. 매개체? 에너지 캐리어. 네. 그 에너지를 운송하는 수단. 수소를 에너지 원으로 보는 순간 잘못된 정책들을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원으로만 보면은 네. 수소로 일단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태우면 물만 나오고 뭐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근데 좋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원을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를... 공중에 떠있는 수소를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새 뭐 지하에 매장된 천연 수소를 쓴다. 요새 네. 화이트 수소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태양 에너지를 수소화하거나 바람 에너지를 수소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가스 혹은 석유 같은 자원들을 수소로 바꾸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전기도 비슷해요. 전기가 땅속에 묻혀있진 않거든요. 네. 어떤 다른 에너지원을 변환해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매개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매개체로서는 꽤 좋은 수단이다 라고 네. 보는데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저장을 할 때 발생하는 로스가 되게 크거든요. 네. 기화를 해버려요. 보일오프 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네. 계속 나와요. 배터리로 저장하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루당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네. 왜 수소라는 인프라로 에너지를 운송하고 저장을 하느냐. 최근에 약간 자랑하자면 탑저널에 하나 게재가 된 게 있는데 네.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었냐면 배터리를 저장할 때는 앞에 PCS라는 부분이 있어요. 출력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장을 하는 셀이 있어요. 네. 근데 저장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셀을 키워야 되는데 셀이 비싸요. 배터리 회사들이 만든 건 셀이에요. 근데 수소는 반대로 수소의 입출력 부분이 수소연료전지나 혹은 수소발전 네. 혹은 수전의 설비고 저장을 하는 거는 저장 탱크거든요. 네. 뭐가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입출력? 입출력 부분이 훨씬 비싸고 네. 저장 탱크는 용량을 늘리는 게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둘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잘 섞으면 오히려 전체 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수소를 하나의 좋은 에너지 매개체, 캐리어로서는 네.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그럼 뭐 단순하게 제가 아까 도입부도 얘기했지만 뭐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보세요? 약간 삽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삽질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고 약간 이제 순서를 좀 잘못 만들었다. 제가 초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아마 청년 TO가 필요해서 저를 네. 영입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소경제위원회를 하면은 국무회의처럼 네.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장관들이 막 배석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원들 한 10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바른말하기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인데 거기서 제가 따박따박 맨날 한 얘기가 네. 우리는 너무 수소의 활용 정책에만 치우쳐 있다. 생산 어떻게 할 건지 또 생산을 한다는데 청정수소, 그린수소는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책들이 흘러갔던 이유를 보면 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들이 약간 활용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쵸, 네. 에너지 기후 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있는 걸 잘 쓰는 정책이 먼저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네. 하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린수소 어디서 도달하지 하면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시겠지만 해외에서 들여와야지 이거잖아요 결국은. 네. 뭔가 정책으로 딱 내기가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 이번 이제 이슈 페이퍼도 역시 해외 그린수소 도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뭐 진짜 돈이 너무 안 되나요 단가가? 그렇죠. 네. 너무 비쌉니다. 그럼 결국에 그린수소를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린수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가 싸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뭘 해도 호주의 사막에서 네. 몇십만 평에서 태양광 하는 것보다 무조건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네. 다만 호주나 중동에서 만드는 그린수소는 멀리 가져와야 되니까. 그쵸. 운송 비용을 다 고려하면 뭐가 쌀까? 이런 고민에서 이번 이제 이슈 페이퍼가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해본 건데 분석 결과 뭐 역시나 해외가 낫다. 네. 그럼 우리나라 국내 그린수소는 필요가 없느냐? 네.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제 잉여 재생에너지가 막 생기고 이거를 수소로 저장했다가 수소가 필요한 사이트에 공급을 하고 이런 걸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가만히 놔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비싸서 네. 이게 시장에서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국내 그린 수소에 대한 프라이싱 혹은 보조금 정책 혹은 또 다른 어떤 별도의 시장 네. 혹은 국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어떤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믹스를 좀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정부에서 발표한 2050년 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보면은 네. 해외 그린 수소 도입의 비중이 80%예요. 80%. 20%는 국내 생산하겠다.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주로 잉여 재생에너지, 네. 출력 제어 당하는 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라도에 있는 네. 태양광. 태양광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다음 잘라낸 거, 그거를 수소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해상풍력을 개발을 했는데 개통이 너무 건설이 오래 걸리니까 네. 중간에 섬 같은 데서 이걸 그린 수소로 바꿔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이트들 네. 이런 걸로 이제 국내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죠. 제가 그 과정에 계산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 뭐 몇 계획들이 쭉 있는데 이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도 뭐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예전께 나온 게 뭐 몇 개년이어서 그냥 그게 쭉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큰 틀에서는 네. 수소 경제 기본 계획을 네, 쭉 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이제 기술 전략이 있는 거고 네. 세부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R&D 전략이 붙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상당량을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단순하진 않나 봐요.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거는 유조선을 실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20페이퍼에도 보니까 이거를 액화해서 만들거나 가져오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변환해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이건 왜 네. 그런 거예요? 수소를 그 자체로 보면 기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해상 운송 수단 안에 꾸겨 넣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기체를 그 자체로 압축해서 가져오든지 액체로 바꿔서 가져오든지 네. 암모니아로 가져오든지 또 다른 유기화합물 형태로 바꿔서 가져오든지 여러 수단들이 있는 거고 네. 이 수단들은 이게 수소의 운송을 위해 개발된 게 아니라 네. 각자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암모니아도 원래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유기화합물도 원래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고 네. 어떤 적당한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거를 적당한 형태의 배를 통해서 해상 운송을 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항구에서 재변환을 하고 혹은 항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뒀다가 사이트에 가서 재변환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운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유럽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랑 쭉 이어져 있었으면 유럽에서 가스를 그냥 가스로 관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었겠네요, 수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기존 가스관으로는 수소를 또 운송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수소가 가면은 뭐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네.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가 수소를 기체 파이프라인 형태로 운송을 하려면 그 파이프라인을 대거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페이퍼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 옵션을 다 고려했다. 네. 네 그중에서 이제 네. 중점적으로 액화 그리고 암모니아를 변환해서 어쨌든 배로 들여와야 되니까 네. 배로 가스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나눈 걸 이렇게 분석하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싸요? 본 분석에서 수소를 들여오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서 그대로 들여와서 쓰는 거. 네. 재변환이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암모니아까지는 그대로 들여왔다가 네. 얘를 기체로 바꿔가지고 네.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거. 혹은 이제 수소를 액화해서 들여온 다음에 그대로 수요지까지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들여온 액화 수소를 다시 또 기체로 바꿔서 운송하는 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되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장 저렴한 경로는 일단 저희는 호주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는데 호주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네. 이걸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작업을 호주에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호주가 재생에너지 전력이 제일 싸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과정도 에너지를 먹잖아요. 네, 네. 그것조차 호주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호주의 항구에서 우리나라 올 때 LNG 추진선을 통해서 암모니아 형태로 네. 싣고 와서 국내의 항구에 정박을 하고 그거를 국내에서 배터리를 베이스로 한 운송 차량으로 수요지까지 이동을 해서 바로 쓰는 것. 전기차로?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네. 암모니아로 바로 쓸 때가 아. 제일 싸다. 암모니아로 가져오면 암모니아로 바로 쓰는 게 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바꾸려면 $0.7에서 $1 정도까지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대략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바꿀 때. 네네. 네네네. 결국에는 수소라는 수단을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이트가 네. 수소가 필요한 건지 암모니아가 그쵸, 필요한 건지. 네. 둘 다 H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건데. 그거에 따라서 또 항구가 어느 지역에 무슨 설비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다 달라질 거고 네. 이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첫 단계가 이 연구다. 보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뭐 어디다 써요? 수요지가 어디 있어요? 암모니아는 이미 뭐 비료에도 쓰고요. 네. 뭐 화학 공정에도 들어가고 네. 보통 그런 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소하면은 그린처강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쪽이 좀 크게 수요가 많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비료? 펜시하고 좀 큰 손이 어디가 있으려나? 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찾아낸 게 네. 이제 암모니아 석탄 혼소발전이죠. 아, 혼소발전. 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용하다. 무용하다. 네. 왜요? 왜냐면 석탄의 이용률 자체가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떨어지고 있고 암모니아의 혼소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암모니아 혼소에 대거 투자를 하면 석탄이 오히려 잘 퇴역을 하고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와야 될 시기를 오히려 늦추는 뭐 그런 석탄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죠.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석탄을 강제로 막 살리다 보니까 다른 게 왜곡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넥스트가 예전에 블룸버그랑 같이 웨비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집중적으로 네,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기본에 계속 들어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있죠.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는 그거는 네,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암모니아가 됐건 수소가 됐건 어쨌든 이게 뭐 어떤 기존의 연료를 대체할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럼 언제쯤이면 그렇게 될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어요. 네? 2040년 그러니까 아무런 보조가 없을 때. 네. 그리고 이번에 막 AI에서 딥시크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정말 혁신적인 어떤 뭔가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지금의 기술 트렌드를 추종하고 지금의 R&D 계획들을 반영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2045년 이후 그게 그나마 싼 해외 그린 수소일 때도 네. 조금 더 전형적으로 보면 한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요 정도가 그나마 써볼 만한 에너지 매개체 써볼 만한 그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무런 보조금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탄소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네. 탄소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좀 유독 해외에서 다 들여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가요? 재밌는 게 수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보통 수소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슷해요. 독일도 네.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화학 공정이 많고 철강 공정이 있고 하는 네. 나라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을 할 만한 광활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은 다 비싸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럼 뭔가 비싸지만 뭔가 조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 비싸게 만드는 네, 그런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거나 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기 상용화를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뭔가 탄소 포집하려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수소 포집. 수소 포집. 지금 대기 중에는 수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질소가 있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토스가 하듯이 정신력으로 뭔가를 불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